대구 북구의회 제282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26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음 달 있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짓고 각종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북구의회가 26일 열린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해 재개정 조례안 9건과 동의안, 출연안, 의견 제시의 건 등 모두 12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 달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받았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소림, 장영철 두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소림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 지역에서도 올 들어 두 건의 관련 범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안정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장영철 의원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장 의원은 올해 북구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주변에서 일회용품을 쓰는 사례가 많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부터 개인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드리며 조례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자발적 협약, 실태 조사 및 교육, 홍보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편 북구의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다룰 올해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